영국 마트 가면은 밀딜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분무대로 사면은 할인을 해줘요. 아까 여기 터미널에서가 3.5유로인데 아니 3.5파운드인데 샌드위치가 이거 이렇게 세트로 사면은 마트 가서 3.5에 살 수 있어. 이곳은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맨체스터로 왔는데 엄청 유명한 성지 중에 하나죠.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박지성 선수 맨유에 입단하고 나서부터 저는 유럽 축구를 봤었는데 대부분 그 우리나라 유럽 축구의 대중적인 시작이 그럴 거예요. 제가 그래서 그 옛날부터 맨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때는 지금의 누구라고 해야 되냐? 한 맨시티? 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제가 버킷리스트였던 올드 트래포드를 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할 거기 때문에 그 맹으로 시작되는 비하 발언은 오늘 안 할 예정입니다. 하여튼 그 오늘 상대가 그리고 토트넘이래요.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시안컵 차출이 돼가지고 흥민 없는 흥민팀에서 제가 경기를 또 봐야 됩니다. 또 옛날부터 강력했던 맨유의 또 위상을 잊질 못해가지고 여기는 한번 살면서 와보고 싶었거든요. 역시 여기 유럽 축구 하면은 막 뭐 예를 들어 유명한 팀들이 많은데 바르셀로나, 레알, 뭐 첼시, 리버풀 다 있지만 저는 꼭 여기 올드 트래포드를 와보고 싶었어요. 아무래도 뭐 박지성 선수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. 좌석은 뭐 제일 위에 구석으로 잡았긴 했는데 대행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또 이제 여기서 맨유 경기 보겠습니다. 가방 반입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컨테이너가 가방 수하물 보관하는 곳이고 요 정도 사이즈는 된다 그래서 전 요걸 메고 왔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피시앤칩스랑 뭐 버거 요런 거 핫도그 파는데 끝나고 뭐 펍을 가든지. 이거는 어웨이 같고 확실히 한국 팬들도 진짜 엄청 많네. 10번 루니 아니야? 호날두고? 게리 네빌 이런 사람들 없나? 얼마냐? 22파운드. 아까 유니폼이 한 80파운드 하던데. 이제 티켓 대행으로 구매했는데 거기서 이메일 보내준 거 보면은 이거 혹시 누가 물어보면은 뭐 어디 대행에서 샀다고 하지 말고 친구가 줬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 돼 있더라고요. 약간 얘네들도 막 그 멤버십 시즌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뭐 대파하는 것 같아. 짜친데? 이거 거기가? 황한 같잖아. 짐 검사하고 QR 찍고 푹 들어오네요. 뭐 별건 없습니다. 그냥 마실 거 들고 오면 안 돼서 앞에서 다 먹고 왔고 저번 뭐 세르비아 때도 그랬죠. 제가 황인범 선수 경기 볼 때 소주 원샷 가고 들어왔잖아요. 우리 프로 선생님. 저는 저 퍼거슨 감독님 보면서 껌을 많이 씹었거든요. 그래서 제 인생에 영향을 좀 미친 사람입니다. 저번 때는 껌 진짜 많이 씹었어. 술 이런 거 살면 여기서 다 먹고 가야 되네. 로우 6, 레프트 사이드. 아, 오케이. 땡큐. 오, 이제 번호 있네. 와, 존나 멋있다. 소름 돋았어. 집은 이렇게 막혀 있어도 오히려 좋습니다.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. 아, 근데 저 밑에서 보면 위에가 더 잘 보이겠구나. 너무 멋있다. 간만에 진짜 진성 맨유 팬으로 돌아왔어.
There's number 21, Anthony. Here, 여기 생각보다 윗자리들 막 안 좋다는 리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눈에 잘 보이고 되게 좋은데? 경기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. 시원시원하네. 진짜 개꿀전 경기였어. 2-2. 손흥민 선수 나왔으면 진짜 훨씬 더 재밌었겠다. 일단 여기서 인증샷. 맨유 로고 보이게. 유럽 축구 버킷리스트 진짜 원 없이 풀고 갑니다. 오늘 가야겠다. 다 나가라고 하네. 어우 개꿀잼. 예. 네? 말탄 경찰도 있네. 약간 신고의 조화다. 큰일이네. 이제 할 게 없어. 도시구경 하려고 했는데 뭐 해도 다 지고 어차피 돈만 나가니까 딱히 뭐 축구 말고 보고 싶은 건 또 없고. 맨체스터 거리입니다. 어떤 시내인지 모르겠는데 뭐 차이나타운 같은 건가? 왜 홍등 이런 게 있지? 여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서울 같기도 하고. 강가 보려고 왔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다. 이제 존버할 데가 없어. 여기도 다 닫는데 밖에서 기다려야 돼. 노숙자들이랑 자꾸 담배 달래. 아 너무 추워. 터미널 앞에 있는 노숙자들이 막 덤비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거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아무래도 펍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한 3시까지 하는 펍이 있어. 내 버스가 2시 45분인데 거기 펍에 가서 잠깐 뻗탱기다가 화장실도 어차피 가야 되는데 딴 데 가는데 너무 시끄러워. 여기 해볼까? Hey buddy, yeah. Just take a few the football, yeah? Yeah, okay. You're not gonna zip down, zip down. No. Zip down your... Okay. No, you can just put it in your pocket. Do you want a lager? Or Camden Ales? Or that house lager? House forever? House? Yeah. 지금 그냥 펍 하나 들어왔는데 머플러를 풀고 오래요. 약간 뭐 방지하는 것 같은데? 충돌 같은 걸? 또 다음에 오는 버스 이제 타야 되는데 아주 산 구지가 따로 없네. 와 숙소 왔다. You are 10C? Okay, thank you. 움직이는 숙소 왔다. 진짜 굉장히 재밌었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? 이때 맨유 황금기 때 진짜 재밌게 많이 봤었거든요. 그때는 뭐 소위 말하는 호날두, 루니 막 다 있었고 박지성 선수도 뭐 거기서 주축으로 열심히 해줬죠. 진짜 막 그 약간 저평가 받은 선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 대명사가 박지성 선수였고 당시에 하여튼 저기 그때 제가 아까 퍼거슨 감독님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. 그 감독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. 맨유의 황금기를 한 20년? 이렇게 넘짓 이끌어가지고 감독으로서 거의 그냥 초레전드인 사람인데 은퇴하고 나서는 맨유 경기를 한 5년 정도 더 보다가 아,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놨어요. 의리로 한 5년 보다가 무리뉴라는 감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손흥민 선수 있는 토트넘 경기나 좀 깔짝깔짝 보면서 그냥 EPL에 대한 그냥 재미를 좀 즐겼었죠.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영국 왔으니까 한번 저기 올드 트래포드는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. 저 경기장은 아마 제가 꿀대녀랑 전북현대 이렇게 붙어도 가서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만큼 저한테 좀 성지 같은 곳이었었어가지고. 아 그리고 티켓 값은 한 얼마였더라? 대행으로 해서 120파운드? 수수료까지? 저는 좀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돈으로 20만원? 근데 뭐 또 한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싸게 잘 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 지붕 쪽에 뭐 이제 막 갇혀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 경기를 이제 보러 가야지. 항공기니까 이거 또 보여주세요. 어려 이겨야 되는데. 근데 몇 장 받았나 본데? 아까 어떤 애 받았어. 진짜 깔끔했다. 진짜. 뭘로 났어 걸로? 다리야 손이야? 아 손이야. 다리야 머리야. 왼발 어 좋다. 이기겠네. 깔끔했어.